안녕, 난 뽀로로야. 구독 버튼을 눌러 뽀로로의 친구가 되어줘. 보물찾기. 아침이 되었어요. 오늘은 꼬마 여우 에디가 뭘 하는지 알아볼까요? 무슨 책을 볼까? 그래, 이게 좋겠다. 어? 이게 뭐지? 어? 지도잖아? 무슨 표시가 있네? 어? 이건... 그래, 보물지도구나! 어디지? 그게 뭐야? 아무것도 아니야. 그럼 왜 숨기는 거지? 무슨 보물 같은 건가? 어떻게 보물 지도라는 걸 알아? 아, 보물 지도? 우리도 가보자. 그렇게 해서 뽀로로와 크롱도 에디와 함께 보물을 찾으러 가게 됐습니다. 도대체 어디야? 찾았다! 바로 저기야. 저 밑에 보물이 묻혀 있을 거야. 그럼 보물을 찾아볼까? 잠깐! 보물인데. 얘들아! 이 표시는. 우와! 얘들아! 뽀로로, 크롱! 얘들아, 괜찮아? 우린 괜찮아. 그런데 어떻게 나가지? 내 손을 잡아. 잡았다. 크롱. 안 되겠다. 나. 잠깐만 기다려. 내가 밧줄을 가져올게. 에디야! 그 비행기 좀 날려줄래? 알았어. 자. 우와. 이번엔 포비가 날려봐. 그래. 으라차차차차. 야이. 비행기가 미끄럼틀 밑에 빠졌네. 어차. 뽀로로 크롱. 뽀로로 크롱. 미안해. 약속을 깜빡 잊었어. 괜찮아. 그런데 보물은? 그게 보물 표시가 아니라 위험하다는 표시였어. 뭐? 그러니까 잊지도 않은 보물 때문에 시끄러웠던 거구나. 그러게 말이야.
뽀로로와 크롱은 무사히 집으로 돌아왔고 에디는 보물을 찾진 못했지만 진짜 소중한 보물은 친구들이라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친구들이 숨바꼭질을 하고 있어요. 여섯, 일곱, 여기 숨으면 못 찾겠지. 여덟, 아홉, 열. 이제 찾는다. 갑자기 오줌이 마렵네. 어? 저쪽에서 소리가 난 것 같은데. 도저히 못 참겠다. 뽀로로, 어디 가? 뽀로로가 어딜 가는 거지? 안 돼! 다 왔다! 꿈이었네. 그런데 왜 이렇게 축축하지? 크롱한테 들키면 안 돼. 뭐야야? 크롱 일어났어? 크롱? 아무것도 아니야. 더 자.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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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지 말랬어. 다른 친구들한텐 말하지 말아줘. 크랑크랑 얘들아. 안녕. 크랑 안녕. 무슨 일이야? 루피가 샌드위치 만들었대. 같이 먹으러 가자. 그래 크랑. 우리도 가자 크롱. 크랑크랑. 그런데 이불이 왜 여기 있어? 그러게. 그냥 청소한 거야. 그치 크롱? 크롱? 이거 우주 자국 같은데? 아니 크롱 크롱 크롱? 누가 싼 거야? 크롱? 뽀로로가 오줌 싼 거야? 그게 뽀로로는 아직도 오줌 싼대요. 오줌을 싼대요. 말 안 하기로 했잖아. 거기서 너. 뽀로로는 친구들에게 오줌 싼 걸 들키고 말았네요. 우와 맛있겠다. 많이 먹어 얘들아. 고마워 루피. 맛있다. 아 맞다 얘들아. 설마 오줌 싼 걸 말하려는 건가? 우리 이따가 놀이터 가서 놀자. 좋아. 맛있다. 루피 샌드위치 더 있어? 응 잠깐만. 여기. 어떡해. 미안. 괜찮아 루피. 어? 애기 갑자기 왜 웃어? 뭐 재미있는 일이라도 생각난 거야? 누구네 오줌 싼 이불 같아서. 누구네 집? 뽀로로네 집. 로디? 그럼 누가 싼 건데? 누구야? 누구지? 뽀로로가 싼 거야? 그런가 봐. 실수란 말이야. 아직도 오줌을 싼 친구는 뽀로로지요. 해리.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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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로로가 그렇게 했다고? 얘들아. 그만해. 헤이. 뽀로로 많이 마시면 또 오줌을 쌀지도 몰라.
얘들아 그만. 나 갈 거야. 뽀로로. 우리가 너무 심했나. 그럼 그럼. 뽀로로가 화가 많이 난 것 같아. 어떡하지. 화가 난 뽀로로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다들 너무해! 치! 무슨 일이야? 미안해, 뽀로로. 치! 됐어! 어떡하지? 무슨 방법이 없을까? 글쎄... 아, 이렇게 하면 어때? 그게 말이야. 이렇게 할 거야. 그거 정말 좋은 생각이다. 뽀로로가 좋아하겠다. 맞아, 맞아. 안녕. 친구들은 뽀로로의 화를 풀어줄 계획을 세웠어요. 치, 다들 정말 못됐어. 그래, 나도 놀려줄 거야. 우선 크롱부터. 어떻게 놀려주지? 크롱, 크롱. 그거면 되겠다. 크롱 장난감이 어디 있더라. 찾았다. 이렇게 하면. 저런, 뽀로로가 친구들에게 장난을 치려나 봐요. 크롱은 됐고, 다음번엔 루피네 집으로 가볼까? 를 만들고 있군. 응? 누가 들어온 것 같았는데. 아휴, 들킬 뻔했네. 이제 구워볼까? 아, 오븐 장갑을 어디다 뒀지? 이쪽에 있나? 안 돼! 아참, 방에 뒀지? 이때다. 얼른 바꿔놔야지.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으면. 으이, 왜 이렇게 짠 거야? 찾았다. 자, 이제 반죽은 오븐에 넣고. 자, 크림은 설탕 두 스푼. 오, 와. 저기 있다, 에디. 로디도 있네.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었나 보군. 장난 좀 쳐볼까? 다 됐다. 들어가자. 그래. 여기서 기다려야지. 언제까지 집에 있는 거야? 우리 낚시하러 갈까? 드디어! 많이 잡으면 좋겠다. 지금이다. 뽀로로는 에디네 집에 몰래 들어갔어요. 어디 있지? 뽀로로는 아직도 오줌을 싼대요. 에디. 이번엔 패티네 집에도 몰래 들어가네요. 뭘 하려는 걸까요? 성공! 뽀로로. 보비, 그게... 뽀로로는 자기를 놀렸던 친구들에게 계속 장난을 쳤어요.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크롱은 어디 갔지? 어? 웬 선물이야? 이게 뭐지? 카드네. 뽀로로, 정말 미안해. 우리가 너를 위해 준비한 선물이야. 고마워, 얘들아. 난 그런 줄도 모르고.
무슨 선물일까? 우와, 맛있겠다! 어짜! 루피 케이크가 이럴 리 없는데! 얼른 바꿔놔야지. 설탕을 소금으로 바꿔놓으면? 안 돼! 설마! 이게 뭐야? 이런 뽀로로가 망가뜨린 것들이 모두 뽀로로의 선물이었네요. 그래, 이건 괜찮을지도 몰라. 이게 뭐야? 지금쯤 뽀로로가 우리 선물을 받겠지. 선물이 마음에 들었으면 좋겠다. 분명 좋아할 거야. 맞아. 이게 전부 다 내 선물이었다니. 뽀로로, 그러니까 앞으로는 친구들에게 못된 장난하면 안 돼요. 우주여행 가고 싶어요. 오늘은 에디가 뭔가를 만들고 있네요. 에디, 얼마나 남았어? 이제 거의 다 됐어. 에디, 루디. 안녕. 그게 뭐야? 우주선이야. 로디하고 우주여행 갈 거거든. 우와, 멋지다. 나도 데려가. 로디랑 내 자리밖에 없어. 로디는 좋겠다. 나도 우주에 가보고 싶은데. 그럼 너희가 가. 애기, 나 말고 다른 친구들 데려가. 정말? 그럼 한 자리가 남는 거네? 내가 갈래! 잠깐!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 생각해볼게. 얘들아, 애들은 우주선을 만들어야 하니까 우리는 돌아가자. 안녕! 안녕! 에디가 아직 우주선을 만들고 있군요. 자, 나사가 더 필요하겠는걸. 자, 뽀로로! 이걸 찾는 거지? 고마워. 뭐 또 필요한 거 없어? 없는데. 자, 여기. 시원하다. 여기 물이 좀 묻어서. 바쁠 텐데 이런 건 나한테 맡겨, 애기. 고마워. 우주에서도 시켜만 달라고. 우주? 그래, 우주에 가면 나 같은 조수가 꼭 필요할걸? 뭐 그렇긴 하지. 그럼 나랑 같이 가는 거다. 좋아. 고마워, 에디. 그럼 난 가볼게. 약속한 거다. 안녕. 에디. 루피, 웬일이야? 간식 좀 만들어 왔어. 자. 우와, 과자잖아. 정말 맛있어. 그런데 에디. 왜? 우주에 가면 이런 건 못 먹겠다, 그치? 아무래도 그렇겠지. 그럼 우주에 나랑 같이 가면 어때? 먹고 싶은 음식은 내가 다 준비할게. 그래, 그래. 고마워, 에디. 곧이어 다른 친구들도 에디를 찾아왔어요. 크랑, 크랑. 크랑은 아끼는 장난감을 선물로 줬고, 우주에 같이 가자고? 패티는 멋진 묘기를 보여줬어요. 어때? 나랑 우주에 가면 재밌겠지? 호비와 해리는 에디 집을 청소해줬어요. 저기, 에디, 우주여행 누구랑 갈지 정했니? 호비랑 나랑 데려가. 좋아, 같이 가자. 우와! 에디는 친구들 모두에게 우주여행을 가자고 약속해버렸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놀이터에 모였어요. 얘들아! 나 우주여행 가게 됐다!
에디가 나랑 같이 우주여행을 가기로 약속했거든. 잠깐! 에디는 나랑 가기로 했는데. 뭐야? 나도 데려간댔어. 어, 나하고도 약속했는데. 나하고도. 그랑. 이게 어떻게 된 거지? 얘들아. 안녕. 이제 우주선이 거의 다. 어? 에디. 잠깐만 왜 그래 얘들아. 우리 모두한테 우주여행 데려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아 그거 어떡하지. 우주에 가려면 시험을 봐야 해. 시험? 응. 우주는 너무 위험해서 아무나 갈 수 없거든. 시험을 통과하는 친구만 데려갈 거야. 난 좋아. 나도 자신 있어. 우리도 찬성이야. 드디어 우주여행을 위한 시험이 시작됐어요. 첫 번째는 체력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몸이 튼튼해야 하거든. 나무집을 통과해서 제일 먼저 도착하는 친구가 이기는 거야. 그래. 자, 그럼 준비. 혼자 날아가는 건 비겁해. 그럼 너도 나 있는가 부르르. 날아잡아 찌로. 아, 에디 같이 가자. 더 이상 못 뛰겠어. 어디 달려라. 달려야. 안 돼. 아. 하늘의 저게 뭐지? 아무것도 없는데. 저가 찌로. 뽀로로 비겁해. 체력 시험은 뽀로로가 1등. 두 번째는 참을성 시험이야. 긴 우주 여행을 하려면 참을성이 많아야 해. 간지럼 정도는 참을 수 있어야지. 좋아. 자, 그럼 크롱부터. 시작도 안 했는데. 알았어. 자, 그럼. 난 안 되겠다. 뽀로로도 탈락. 더 이상 못 참겠어. 탈락. 패티도 탈락. 호비, 이제 너만 남았어. 좋아. 그럼. 호비, 네가 1등이야. 내가 1등이다. 이제 마지막 시험이야. 우주에 가려면 나랑 마음이 잘 통해야 해. 내가 몸짓으로 설명하는 단어를 맞히면 되는 거야. 로디. 그럼 시작. 뭐지? 저게 뭐야? 알았다! 팽이! 들렸어! 아이차. 달래! 맞았어, 루피! 야, 신난다! 자, 다음 문제! 이건 뭘까요? 야하! 뭐지? 캥거루! 메뚜기? 토끼! 알았다! 개구리! 이야! 또 맞췄다! 축하해! 이번에 루피가 1등이야! 그럼 내가 우주에 가는 거야? 무슨 소리야! 달리기에서 내가 1등 했다고! 호비도 아까 간지럼 참기에서 이겼잖아! 나도 잘했거든! 내가 잘했다면 내가 제일 잘했어! 잠깐만 얘들아! 일단 점수를 더해봐야 하니까 결과는 내일 말해줄게. 좋아. 에디는 로디와 함께 집으로 돌아왔어요. 누가 1등이야, 에디? 글쎄.
그것보다도 나 때문에 친구들 사이가 나빠진 것 같아. 이게 다 나 때문이야. 모두 다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아! 그래! 아직 시간이 있어. 로디, 나 좀 도와줘. 어서 로디! 알았어. 드디어 우주여행을 함께 갈 친구를 발표하는 날이에요. 안녕. 에디, 누구랑 갈지 결정했어? 이제 발표할게. 제발. 나랑 우주에 같이 가게 될 친구는 바로 뽀로로. 이야, 내가 뽑혔다. 그리고 패티, 크로, 루피, 그리고 보비와 해리. 그럼 모두 다잖아. 이걸 보면 알게 될 거야. 로디. 자. 우주선에 친구들 모두 탈 수 있는 자리가 생겼어요. 어떻게 된 거야, 에디? 너희들이랑 다 같이 가려고 로디랑 밤새 고쳤어. 처음부터 만들 때 이렇게 했으면 싸울 일도 없었을 텐데. 미안해. 아니야, 정말 고마워, 에디. 로디도 고마워, 에디. 자, 모두들 준비됐지? 자, 그럼 출발한다. 고치느라. 아쉽지만 우주여행은 다음에 가야겠네요. 패티의 선물. 친구들이 모두 루핀의 집에 모였어요. 아, 맛있는 냄새. 잠깐만, 다 됐어. 5분 장갑이 어딨더라? 아, 저기 있다. 로디. 괜찮아? 괜찮아. 앞치마가 뒤져져 버렸네. 이 앞치마 내가 제일 아끼는 건데. 루피, 혹시 실하고 바늘 있어? 이렇게 마무리하면 다 됐어. 여기. 고마워. 와, 내 얼굴이네. 정말 예쁘다. 패티 대단해. 패티, 그럼 옷 같은 것도 만들 수 있어? 그럼. 하나 만들어줄까? 응, 만들어줘. 너희들도 내게 맡겨. 어떤 옷을 만들면 좋을까? 그래! 친구들을 보면 뭔가 떠오를 거야.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집을 나섰어요. 뽀로로! 크롱! 거기서 크롱! 어쩌면 저리고! 크롱! 얘들아, 위험해! 이렇게 하면 되겠다. 나 간다. 안녕. 거기서. 패티가 이번엔 에디네 집으로 가고 있군요. 에디. 어서 와, 패티. 뭐 하고 있었어? 망치를 찾고 있었어. 그래? 찾았다. 그런데 못은 또 어딨지?
어딨지? 아, 여기 있었구나. 맞다, 드라이버. 자, 여기. 어? 바로 그거야. 에디 옷은 이렇게 만들면 되겠다. 다 됐다. 에디, 나 이만 가볼게. 어? 어, 안녕. 그건 어디 뒀더라? 어? 안녕, 패티. 안녕, 로디. 근데 그건 뭐야? 이거 친구들한테 선물할 옷 그림이야. 안 돼! 자, 잡았다. 자, 여기 있어. 고마워. 아하! 로디는 팔이 길어지니까. 좋았어. 로디, 난 이만 가볼게. 안녕. 이제 포비하고 해리만 남았네. 안녕, 친구들. 어? 안녕, 친구들. 안녕, 패티. 아, 갑자기 손을 올리면 어떡해. 미안해. 해리, 괜찮아? 어이구, 한두 번도 아니고. 아, 그래, 그거야. 뭘 그리는 거야? 무슨 옷 같은데? 내일 뽀로로네 집에 오면 그때 보여줄게. 정말? 아, 궁금해. 아무튼 기대해도 좋아. 그럼 내일 만나. 잘 가, 패티. 패티는 친구들을 만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좋아. 이제 시작해 볼까? 자, 이렇게 하고. 패티는 새 옷을 입고 기뻐할 친구들을 떠올리며 밤새 옷을 만들었어요. 다 됐다. 친구들이 패티가 만든 옷을 보기 위해 포로론의 집에 모였어요. 패티가 어떤 옷을 만들었을까? 난 슈퍼영웅 옷 같은 게 좋은데. 난 멋진 박사님 옷이었으면 좋겠어. 난 멋진 정장을 입고 싶어. 어? 나도, 나도. 그럼 난 공주 옷. 얘들아. 벌써 다 모였네. 어서 와, 베디. 옷은 다 만들었어? 빨리 보여줘. 그래. 차례차례 입어볼까? 먼저 뽀로로랑 크롱부터. 좋아. 다 입었어? 입긴 입었는데. 뭐야, 빨리 나와봐. 옷이 정말 특이하다. 이 옷은 푹신푹신해서 넘어져도 다치지 않는 옷이야. 어때? 마음에 들어? 고마워, 패티. 그럼, 그럼. 그게 뭐야? 이번엔 레이디하고 로디 차례야. 이렇게 필요한 물건들을 넣어두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그래, 그럴 것 같다. 미안, 옷이 너무 길어서. 어때? 아무리 팔이 늘어나도 문제 없겠지? 다행이다. 이번엔 아주 특별한 옷이야. 포비, 해리. 왠지 불안한데. 그러게. 어때, 해리? 이 옷을 입으면 언제든지 기타를 치면서 노래할 수 있어. 그래, 그럼 어디 한번. 소리가 좀. 그런데 포비 어깨에 달린 건 뭐야? 그건 해리 전용 의자야. 정말? 우와, 편한데. 포비 옷은 괜찮은걸. 그렇지. 다음은 루피야. 정말 예쁘다. 루피가 좋아하는 공주 옷이네. 그런데 손을 왜 뒤로 숨겼어? 그게 오븐 장갑이 붙어 있잖아. 와, 그거.
이제 유리한다가 손을 댈 걱정은 없을 거야. 고마워. 루피 손 정말 크다. 그러게. 너희들은 어떻고? 하긴 에디 건 주머니가 너무 많긴 하지. 그러는 너희들은 꼭 눈사람 같거든. 얘들아. 답답해. 패티, 이거 벗어도 돼? 도저히 못 입겠어. 크랑, 크랑. 너희들도 입기 싫으면 안 입어도 돼. 나 먼저 가볼게. 어? 패티! 패티가 많이 속상한 것 같아. 그런 것 같아. 어떡하지? 마음에 들어할 줄 알았는데. 정말 열심히 만들었는데 다들 너무해. 다음 날 아침이 됐어요. 패티! 누구지? 너희들 안녕 패티. 어떻게 된 거야? 어제 불편해서 못 입겠다고 했잖아. 자꾸 입어보니까 편하고 좋더라고. 역시 패티 말이 맞았어.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이제 새 옷도 입었으니까 우리 신나게 놀자. 그럴까? 어서 가자. 친구들은 다 같이 술래잡기를 하기로 했어요. 가위바위보로 술래를 정하자. 저기, 난 손이 이런데. 맞다. 어떡하지? 괜찮아. 다른 놀이를 하자. 친구들은 패티가 만들어준 옷을 입고 신나게 노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신난다. 조심해, 보디. 괜찮아. 괜찮아. 내가 먼저 타야지. 내가 잡아줄게. 괜찮아. 어떡해. 저기 패티. 미안해. 저기 얘들아, 할 말이 있어. 있잖아. 아무래도 내가 만든 옷은 안 입는 게 좋겠어. 왜? 내가 만든 옷 때문에 너희들이 힘든 것 같아. 미안해. 그럼 이제 벗어도 되는 거야? 벗어요. 그럼. 응, 벗어도 돼. 정말? 응. 대신 내가 새로 만들어줄게. 괜찮아. 걱정 마. 이번엔 내가 제대로 만들어줄게. 벌써 생각났다. 빨리 만들어봐야지. 패티, 괜찮다고. 이번엔 패티가 또 어떤 옷을 만들어줄까요? 패티! 별똥별을 물어봐요. 별이 반짝이는 밤, 에디는 뭘 하고 있을까요? 에디! 안녕! 다들 왔구나. 마침 알려줄 게 있어. 알려줄까? 내일 밤에 별똥별이 떨어질 거야. 우와, 진짜? 지난번에 봤던 별똥별도 정말 멋졌는데. 그래? 맞아. 우리 머리 위로 별이 쏟아졌잖아. 맞다. 그게 있었지. 이것 봐. 아하, 그때 사진이구나.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랑. 어? 정말 크롱이 없네. 같이 갔던 것 같은데. 아, 그때 크롱은 텐트에서 자고 있었잖아. 맞아, 크롱은 잠만 잤어. 아, 그랬었지. 크랑? 내일 별똥별을 보러 가자고. 그래, 좋아. 그럼 내일 저녁에 우리 집에 모여서 다 같이 가자. 크랑, 크랑, 크랑. 크랑.
크롱 벌써 일어난 거야?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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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어 나도 준비할게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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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한테 가보겠다고? 크롱 약속 시간은 아직 멀었는데 난 더 자야겠다 크롱은 친구들이 준비를 잘하고 있는지 보러 가기로 했어요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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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크롱 크롱 응 별똥별 볼 때 텐트를 가져가려고 크롱 크롱 없으면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열심히 달렸어요. 크롱 정말 대단해. 크롱 크롱. 크롱이 이번엔 포빈의 집으로 가고 있어요. 겨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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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노래 그런다. 안녕. 크랑 크랑 포비는 사진기를 찾으러 갔어 사진기가 없어졌거든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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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다 찾아봤는데 없었어 크랑 크랑 아휴 그만 찾아 크롱 아무래도 이번에 사진은 못 찍겠다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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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아 어? 무슨 일이야? 크롱! 크롱 크롱! 어? 크롱이 응? 집안에서 사진기를 찾고 있었거든 그랬구나 에딘이 집에 두고 온 걸 깜빡했어 크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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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별똥별 보러 가서 꼭 멋진 사진 찍자 크롱 크롱 포빈의 집에서 나온 크롱은 루핀의 집으로 향했어요 크랑 어떡해 다 타버렸어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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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자 반죽을 오븐에 넣고 깜빡 잠들어버렸어 별똥별 보러 갈 때 가져가려고 했는데 크랑 크랑 다시 만들긴 너무 늦었어 어떡하지 크랑 배고파서 별똥별은 못 기다리겠어 집에 갈래 과자만 있었어도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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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 네가 도와준다 크롱 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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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롱은 루피를 도와 열심히 과자를 만들었어요 우와 다 됐다 고마워 크롱 덕분에 빨리 만들었어 크랑 크랑 크롱은 친구들이 별똥별을 보러 갈 준비가 다 된 것 같아 안심이 됐어요. 크롱! 이제 오는 거야? 크롱 크롱! 안녕! 하루 종일 뭐 했어 크롱? 크롱! 크롱 크롱! 물론이지. 우린 준비 다 하고 놀고 있었어. 크롱 크롱! 같이 놀자 크롱! 크롱 크롱! 크롱이 왜 저러지? 뽀로로, 응? 네 차례야 응, 알았어 자, 난 여기 그럼 난 여기 난 더 높이 쌓아야지 에디, 너 때문에 무너졌잖아 뭐?
네가 무너뜨렸잖아. 얘들아 싸우지 마. 내가 안 그랬거든. 실수한 건 너라고. 난 집에 갈래. 뽀로로랑 별똥별 보러 안 가. 그럼 에디. 나도 에디랑은 절대 안 가. 크롱은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보러 가지 못할까 봐 걱정이 됐어요. 크롱! 뽀로로가 먼저 사과하기 전에 절대 화해 안 해. 에디가 미안하다고 하기 전엔 절대 같이 안 가. 무슨 일이야? 에디, 내가 잘못했어. 뭐? 뽀로로가 잘못했다면서 울었다고? 정 그렇다면 알았어. 그래, 같이 별똥별 보러 가주겠다고 전해줘. 그게 정말이야? 뽀로로 한 번만 용서해줘. 에디가 용서해달라면서 싹싹 빌었다고? 진작에 그럴 것이지. 주워, 별똥별 보러 같이 갈게. 어느새 약속 시간이 되고 친구들이 뽀로로네 집에 모였어요. 안녕. 어서 와. 에디도 왔네. 뽀로로, 네가 울었다고 해서 한번 봐준 거야. 뭐라고? 네가 먼저 싹싹 빌었잖아. 무슨 소리야? 내가 언제? 크롱한테 다 들었어. 뭐? 얘들아, 싸우지 마. 그럼 크롱한테 물어보자고. 좋아. 크롱, 일어나봐. 크롱. 크롱이 깊이 잠든 것 같아. 별똥별 보러 가자더니 왜 이렇게 지친 거지? 아침에 크롱이 날 도와줬는데. 그러고 보니 크롱이 우리도 도와줬어. 나랑 같이 과자도 만들었어. 크롱이 별똥별을 보러 다 같이 가고 싶어서 그랬나 봐. 그래서 우리도 화해시키려고 한 건가? 그런 거 같아. 어서 화해. 알았어. 에디, 미안해. 나도 미안해. 잘됐다. 그럼 이제 별똥별 보러 출발하자. 그런데 크롱이 너무 깊이 잠들었는데 어떡하지? 크롱, 일어나. 자고 있어서 우리가 데려왔어. 고맙기. 크롱 덕분에 이렇게 다 같이 올 수 있었는걸. 맞아, 크롱. 우리 이제 같이 사진 찍을까? 좋아. 자, 여기 봐. 그럼 찍는다. 코비, 빨리! 크롱 덕분에 모두 함께 별똥별을 볼 수 있었네요. 고마워요, 크롱. 벽시계와의 하루! 오늘은 뽀로로와 친구들이 통통이네 집에 놀러 가기로 한 날이에요. 아, 너희들 왔구나. 안녕. 안녕. 아침에 온다더니 늦었네. 그러게 말이야. 다들 지각 대장이라니까. 미안, 나랑 크롱 때문이야. 괜찮아. 정말.
그럼 이제 다 같이 놀까? 좋아! 잠깐. 지금은 9시 20분. 꽃밭에 물 줄 시간이야. 아 참, 깜빡했다. 잠깐만 기다려. 랄랄랄랄라 랄랄랄랄라. 와, 꽃밭 정말 예쁘다. 정말. 이게 다 벽시계 덕분이야. 그래? 응, 물 줄 시간이 될 때마다 벽시계가 알려주거든. 뭐, 그 정도쯤이야. 벽시계가 있으면 모두 시간을 잘 지킬 텐데. 아, 있잖아. 우리도 시간을 잘 지킬 수 있게 좀 도와줄 수 있어? 응? 어떻게? 우리 마을에서 함께 지내면 어때?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렇게 친구들하고 지내면 재밌을 거야. 그래? 그럼 내가 만든 시간표를 잘 지킬 거라고 약속해줘. 응, 약속할게. 잘 다녀와. 벽시계가 없으니까 내일은 늦잠 잘 수 있겠다. 친구들과 벽시계가 뽀롱뽀롱 마을에 도착했어요. 왔다. 우리 벽시계도 왔는데 다 같이 놀이터에서 노는 게 어때? 좋아. 잠깐. 지금은 6시. 저녁 먹을 시간이야. 집으로 가자. 그래도. 그래라. 벽시계 말이 맞아. 그래, 오늘은 너무 늦은 것 같아. 벽시계가 오니까 역시 달라. 참, 그런데 벽시계는 오늘 어디서 자? 오늘은 뽀로로 집에서 자는 게 어때? 뽀로로랑 크롱이 제일 시간을 안 지키니까. 그래? 우리 집에 와서 나랑 크롱 좀 도와줘. 크롱, 크롱. 좋아, 그럼 가자. 같이 가! 안녕, 그럼 내일 봐. 밤이 됐어요. 뽀로로와 크롱은 벽시계와 잘 지내고 있을까요? 크롱! 지금은 9시. 이제 잘 시간이야. 자기 전에 우선 장난감을 깨끗이 치워야 해. 그래요, 크롱. 아쉽지만 잘 준비를 해야겠네요. 다음은 이를 닦아야 해. 크롱, 크롱. 벽시계가 있으니까 편한데? 뽀로로! 어? 너도 잠자기 전에 방을 정리해야 돼. 그래. 뽀롱뽀롱 마을에 아침이 밝았어요. 지금은 7시 30분. 그런데 아직 자고 있단 말이야. 일어날 시간이야. 어서 일어나야지. 응? 빨리 안 일어나. 저 시간에 왔네. 잘했어. 아, 상쾌. 거봐. 시간에 맞춰 일어나니까 좋잖아. 친구들이 루피네 집에 모여 있네요. 맛있다. 어? 뽀로로. 뽀로로 많이 졸려 보여. 그래. 집에 가서 좀 자는 건 어때? 일찍 일어났더니 너무 졸려. 집에 가야겠다.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당연하지. 지금은 밥 먹을 시간이잖아. 그 말도 맞긴 한데. 그래도. 식사 시간이 끝나가는 것 같은데. 알았어. 친구들이 식사를 마치고 놀이터에서 놀고 있어요. 다들 꼭꼭 숨었네. 에디, 어? 노는 시간이 끝났어. 이제 막 시작했는데. 너희가 밥 먹을 때 꿈을 대서 그런 거잖아. 얘들아, 가자. 별로 놀지도 못했는데. 더 놀고 싶어요. 너희들 나랑 한 약속 잊지 않았지? 그래, 우리 모두 시간을 잘 지키겠다고 약속했잖아. 빨리 빨리. 친구들은 더 놀고 싶었지만 어쩔 수 없이 집으로 돌아가야 했어요. 루피, 이렇게 해봐. 하나, 둘, 하나, 둘. 이렇게. 얘들아, 그만. 이제 밥 먹을 시간이야. 너무해.
이걸 찾니? 응?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시간은 끝났어. 야호! 봐봐봐! 어? 스노보드 타는 시간이 끝났어! 이게 뭐야? 멀고 먼 엘리베이터 나의 고향은 그거. 이다 끝 시간이야. 너무 해. 거비, 응? 어서 일어나. 어? 운동할 시간이야. 조금만 더 그리면 되는데. 안 돼. 이제 이거만 끼워 넣으면. 자. 에디, 잘 시간이야. 불 끈다. 안 돼, 이제 다 끝났어. 잠깐만. 친구들은 격시계와 생활하는 것이 점점 불편해졌어요. 다음 날 친구들이 일찍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네요. 내가 격시계를 괜히 데려왔나 봐. 오늘도 좀 놀려고 하면 시간 다 됐다고 집에 보낼 거야. 크랑, 너무 재촉해서 아무것도 못하겠어. 맞아. 뭔가 방법이 없을까? 이러면 되겠다. 뭔데? 그러니까 말이지, 병식이가 오면. 안녕. 안녕. 웬일로 다들 제 시간에 모였네. 이게 다 네 덕분이야. 크랑. 벽시계야, 오늘은 같이 놀지 않을래? 나 시간을 알려줘야 하는데. 너랑 같이 놀면 시간을 더 잘 지킬 것 같아. 좋아, 오늘만이다. 예장만 재밌다. 이건 더 재밌다. 또 타야지. 벌써 몇 번째야? 벽시계가 정말 신나게 놀고 있어요. 벽시계야, 내가 밀어줄게. 야호! 그럼 간다. 잠깐, 노는 시간 끝났어. 그렇네. 이제 집에 가야겠다. 저기 그네만 잠깐 타고 가면 안 될까? 그러면 좋겠지만 시간을 지켜야잖아. 맞아, 집에 가서 할 것도 많아. 그래, 돌아가야지. 아니야, 그네 타고 가도 돼. 그래, 마음껏 타, 벽시계야. 정말? 너희들 내가 자꾸 시간 지키라고 해서 재밌게 못 놀았겠구나. 괜찮아. 오늘 신나게 놀면 되지. 좋아. 벽시계는 친구들과 노는 것이 정말 즐거웠어요. 통통이는 벽시계 없이 잘 지내고 있을까요? 너무 많이 잤나? 아참! 오빠한테 물 주는 걸 깜빡했잖아! 안 돼, 다시 들었네. 벽시계가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잘 있는지 가봐야겠다. 그리그리 통통통 변해라 이까. 친구들이 어디 있지? 아, 저기 있다. 얘들아, 안녕. 통통아, 잘 지냈어? 벽시계야. 아니, 네가 없으니까 매일 늦잠만 자고 엉망이야. 역시 내가 없으면 안 되겠지? 그래,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 좋아. 난 이만 가봐야겠어. 정말 고마웠어, 벽시계야. 그럼. 나도 고마웠어. 덕분에 신나게 노는 법을 배웠어. 나 빼놓고 신나게 놀았던 거야? 다음번에는 다 같이 모여서 재밌게 놀자. 그래. 안녕. 다음에 또 놀러 올게. 야. 안녕. 지금 몇 시지? 너무 늦었네. 그만하고 일찍 자야지.
나도 이제 잘 준비를 해야지. 나의 고향은 그곳. 아, 시간이 늦었네. 그만하고 자야지. 어? 응? 그래. 친구들이 어느새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좋은 습관이 들었나 봐요. 모두 벽시계 덕분이에요.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 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 지금 바로 눌러봐.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